뭐 이렇게. 나 여기 스튜디오 다 꺼져 있어서 오늘 아닌가? 이러고서는 계속 기웃기웃거렸어 저기. 벨 눌러줘 벨. 뒤에 여자가 있다고? 누군데? 뒤에 여자가 있어? 응? 뒤에 누가 있어? 네가 직접 봐. 아니 아무도 없어. 안 볼래. 여기 보면 보이잖아. 응,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만 보고 있어. 여기 움직이는 거 안 보여? 뒤에 누가 있어? 그냥 장난치시는 거지? 이거는 직접. 어? 여기? 어? 어, 이거 사람인가? 머리야, 이거? 아니지? 아, 보인다고? 아, 진짜예요? 아. 오프닝부터 갈게요. 내일 11월 7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고개를 들 거야 저분이. 숙보. 요즘 2030 여성이 푹 빠진 이것. 야식 먹을 때 딱이라는데.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엔믹스의 이응 이응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요즘 2030 여성들이 푹 빠진 이것 야식 먹을 때 딱이라는 데였습니다. 야식 먹을 때 딱이라는 게 맥주나 소주, 하이볼 아니면 탄산음료 이런 게 떠오르지만 2030 특히 여성분들이 야식 때 찾는 음료가 바로 무알콜 액주 말이 세지. 특히 여성분들이 야식 때 찾는 음료가 바로 무알콜 맥주라고 합니다. 홈술, 혼술 이런 걸 즐기면서 무알콜 맥주를 일주일에 1회 이상 마시는 비율이 47%나 된다고 합니다. TV나 영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집에서 가볍게 기분을 낼 수는 있는데 알코올은 없는 무알콜 음료를 마신다는 건데요. 무알콜 맥주가 왠지 밍밍하고 맛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손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마시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하네요. 디카페인 커피처럼 기분 내기도 좋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무알콜 음료를 마신다는 거 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꽤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조금 마셔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버릇될까봐 예, 또 끊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표가 나왔으니까 2030 여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집에 무알콜 맥주를 여러분이 구비해두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가 대신, 대리, 대충 결정해드리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는 날입니다. 별거 아닌 소소한 고민들 저희들이 대리 결정해드리니까 선택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너뷰티 브랜드 선물 가져...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7031님 남친이 햄버거 시키면서 감자튀김에 소금 좀 빼주세요 하니까 직원분이 노솔트 맞으신가요? 물어보셨어요. 남친이 예? 노솔트는 안 시켰는데요? 이러네요. 부끄러워요. 이랬습니다. 노솔트라고 하는구나. 저도 이건 몰랐네요.
이걸 또 노솔트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문 용어다. 이런 거 뭐 알아두면 좋죠. 예, 우리는 모솔트다라고 하신. 모솔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신귤 생귤님, 불면증이 자꾸 도지네요. 어떻게 하면 금방 잘 수 있을까요? 배디는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스타일이세요? 요즘은 피곤해서 진짜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데 이게 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예비 동작이 있다가 잠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30분 이상 못 잠들고 뒤척거리는 건 진짜 안 좋다고 하고요. 아무튼 예, 눕기만 하면 등만 대면 바로 잠든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불면증 이거는 뭐 방을 어둡게 해놓고 이제 정석대로 대처하는 것부터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 약간 몸을 식히고 예, 너무 덥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식히고 예, 몸을 좀 가벼운 옷으로 입고 예, 온도를 좀 낮추시고 그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우리님, 하루 종일 원룸 자취방에 있으면서 자꾸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제 기억력의 문제인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끌님, 누나가 배고픈 채로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안 고파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형은 아세요? 배가 고픈 채로 오래 있는 이유가 뭔지.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안 고파지는 때가 온다.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뭐 화장실이 엄청 급할 때 그것도 그 죽을 것 같은 강도가 오다가 조금 참을만 하고 뭐 그 다음에 죽을 것 같다가 막 참 약간 그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가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배고픈 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안 고파지는 때가 온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급 추워진 날씨에 뜨끈한 쌀국수를 먹을지 후끈한 순대국밥을 먹을지 따끈한 커피를 마실지 달달한 초코라떼를 마실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지난주 골대녀에서 장염 투혼을 보여준 아나콘다의 갈색 폭격기 남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이거 너무하네요. 검색창에 윤태진 씨를 검색하면 장염 기사가 쭉 뜹니다. 어이구야. 이게 뭐 베텐 방송 중에 뛰쳐나가서 베텐에서 네. 갈색 폭격기라는 갈폭춘 이런 별명 얻은 적이 있는데 베텐에서는 그냥 뭐 찻잔 속에 태풍처럼 소화되고 맙니다만 네. 이렇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장염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국민 갈폭춘이 되거든요. 기사도 쏟아지고. 예. 예. 기사를 예. 안 봐가지고 아, 눈 감아버렸어요? 네, 기사를 안 봐서 이게 뭐 났는지 몰랐어요. 기사까지 났군요. 그렇군요. 저는 빠졌는지도 몰랐어요. 중계하던 당시에. 네. 아니, 인튼 씨가 그 중계를 하고 있는데 배 아파요라고 하는 건 봤어요. 배 아파요라고 하는 건 봤는데 이제 공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네. 그 대체 선수가 들어가고 인텐 씨가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그 화면에다가 그 장염 투혼을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수근 형님이랑 뭐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이미 저쪽 뭐지? 스탠드에서 동료들이 얘기를 해서 아, 맞아요. 예. 네. 이미 빵 터졌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냥 굳이 왜냐하면 좀 심각했었어가지고 제가 막 지사제도 먹고 막 이랬어서 이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연에 이제 지사제를 먹었는데 또 네. 그게 또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그랬군요. 그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너무 목구멍까지 다 말리는 거예요. 아. 뛰니까 그러니까 물을 계속 제가 미친 듯이 또 마셨던 거죠. 뛰어야 되니까. 예. 근데 또 그게 난리가 난 거죠. 물이. 아 근데 이제 갑자기 또 고강도로 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 지사제를 넘어서 이제 막.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의외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저게 의외로 흔한 증상이라는 건 잘 알아요. 왜냐면 역대 축구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중간에? 네. 아~ 레전드 선수들. 뭐, 부폰 골키퍼라든가. 예. 되게 많아요. 예. 네. 뭐, 리네커라든가. 아, 그렇구나. 그런 선수들 중에 이제 주랭랑 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춘, 윤태진 씨는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도 그런 일을 겪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고강도로 뛰니까 온몸이 이게 그 라모스도 그렇고 진짜 예.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그냥 편집을 하느냐. 근데 이제 선수가 없어져서 몇 분 뛰고 있으니까 편집상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에이스고 계속 비춰지는 선수인데. 그 제 골대녀 역사상 첫 교체였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교체가 다 풀타임 뛰는 에이스인데 없다는 것을 이제 또 주장인데. 아, 주장 아닌가? 아니죠. 네. 아, 오정현 씨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내긴 쉽지 않으니까. 또 언니 뭐 스탠드에서 이제 다 여자 선수들이니까 아마 그냥 얘기 편하게. 근데 보니까 그 동료인 주시은 씨가 제일 먼저 터뜨린 것 같아요. 방송을 못 봤어요. 방송을 못 봤는데 예, 예. 아마 장염인 걸 알고 있어서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자세히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차마 못 봤어요? 아니 못 챙겨봐가지고 방송을. 뭐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몰라서 조금 불안하네요. 네네. 웃어도 될지. 네, 웃어도 됩니다. 그래요? 예. 연예인이잖아요. 뭐든지 웃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장염 때문에 졌다? 아니면 이? 에이,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탑골이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우승팀인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 8일 밤 8시 야. 나이스 투 미춘 팬미팅 공연 티켓이 오픈이 됩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많이 떨리나요? 덤덤한가요? 오돌오돌 떨고 있죠. 스트리밍도 하면서 이거 현황도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현황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 모르겠습니다. 티켓 오픈을 앞두고 어필 한마디 하시죠. 많이 와주세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금방 매진될 것 같은데 너무 아,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좌석이 몇 장이죠? 180석 정도 되거든요. 에이, 금방 팔릴 거 봅니다. 그래? 예, 좀 더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예. 자, 쭈글 춘이라고 있고 춘할 단들은 꽤 많으니까 예. 자 그리고 6191님 요즘 춘 코너 보면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 예전처럼 스페셜 음반 안 내시나요? 썸머 왈츠 냈으니까 이번엔 겨울송, 캐롤송 같은 거 내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좀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모르겠어요. 약간 저를 되게 제 3자의 눈으로 너무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노래하는 걸? 네. 그동안은 왜 안 봤던 거죠? 그냥 제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 오랜 세월은 안 보다 갑자기 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봤다기보다 갑자기 그냥 그런 타격감이 딱 왔어요. 이게 맞나? 어떤 계기로? 그냥 어느 순간 확. 여기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그니까 내 귀에 좀 혹시 뭐 듣고 싶다. 진짜 데뷔하려고 레슨 받았고 이런 거 아니죠? 레슨 보컬 선생님한테 호되게 혼났다거나 네,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걸까? 약간 이런 갑자기 전골 여사님 어머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다든가. 아 저희 엄마는 뭐 제가 노래 못하는 거 알죠. 왜냐면 엄마가 못하거든요. 엄마가 못해요. 엄마가 못하기 때문에. 어허 그래요. 아무튼 농구팬 입성 후 수년 만에 현타가 왔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팬미팅을 앞두고 현타가 올 타이밍?
팬미팅을 앞두고 뭔가 거기서 한 소절 한 곡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가? 약간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예.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노래방에 가서 부르거나 여기 스태프들 뭐 잘 아는 제작진들랑 앞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건 전혀 괜찮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게 맞을까? 아. 약간 좀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응원합니다. 예. 갑자기요? 예. 왜냐면 갑자기 응원해요? 기죽지 마시고 왜냐면 그 저희만 당할 수 없잖아요. 예. 여기서만 하지 말고 네. 여기저기서 터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이런 건 전염시켜야죠. 예.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드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도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희 윤태진의 춤 코너가 마련되는데요. 바로 오늘이 선물데이 3주차입니다. 자, 오늘은 춘코노 방어데이인데 선물은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맞은 숫자만큼 드리고요. 대신은 오늘은 2부 광고 듣기 전까지 합이 맞은 개수가 더 많으면 윤태진 승, 춘코노 확정. 합이 틀린 개수가 더 많으면 제가 이깁니다. 춘코노는 무산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두 사람 의견이 잘 맞을지 아니면 안 맞을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사연 가겠습니다. 네, 구민주님. 소개팅했던 여자분이 3개월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초반에 연락했을 때는 톡도 안 보더니 제가 나쁘지 않아서 연락을 한 건지 아니면 보험이라도 팔려는 꿍꿍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이 왔다. 소개팅을 했는데 사귄 것도 아니고 보험은 너무 뻔하잖아요. 솔직히 한 번 뵀을 것 같은데. 근데 소개팅하고 그동안 뭐 몇 번 봤을까요? 보진 않았겠죠. 보진 않았고 이제 추가 합격 느낌인데 나쁘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남자나 뭐 이제 다른 약간 뭔가 어장 예, 예비 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보내기 아까운 느낌으로 순번이 돌아왔군요. 그렇죠. 예비 합격으로 그 정도 아닐까 이런 느낌인데 자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 둘 셋 만난다 만나요? 뭘 가려요 부민주님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네? 그냥 일단 만나서 사연이라도 들어봐요. 아, 왜 3개월 뒤에서 네. 나한테 연락했냐? 예. 네. 내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근데 왜 연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거절하러? 예. 내가 거절하러 나간다. 내가 깐다. 일선방. 까도 내가 까. 예. 곧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만나서 한번 사연을 들어보자. 차도 내가 찬다. 쇼미식 거절. 내가 어항에서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후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네요. 가서 보험증서에 사인하고 있을 듯이라고 하시면 되고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하나 안 맞았습니다. 네. 1대 0이고요. 5384님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쏠쏠한데요. 당장 쓰진 않고 우선 목돈으로 킵해두려고 합니다.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추천해준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그냥 저축을 할까요? 인생 첫 주식이라 고민이 됩니다. 퇴사, 퇴직금. 이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꽤 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게 목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 되거든요. 깨작깨작 나가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뭐 여기저기 밥 사고 뭐 그렇죠. 뭐 송별회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게 훅 나가요. 그래서 돈이 앙상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 예. 여행 가고 그러면 훅 날아갑니다. 근데 여행이 나쁘진 않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식이냐 근데 이제 이분은 일단 이거를 묻어두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 불릴 거냐 아니면 저축을 할 거냐. 자, 주식, 저축. 하나, 둘, 셋, 저축!
주식은 역으로 안 가요? 아니 안 가는데요. 역으로 안 가요? 요즘 주식 오르던데. 아 주식 안 돼 안 돼 안 돼. 첫 주식이라잖아요. 첫 주식인데 조금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퇴직금을 다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 근데 우양주나 아니면 대장주 이런 것들은 묻어놓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대장주들은 한 뭐 10년, 20년 그쵸. 가야 되는데. 장기 투자로 가면은 어느 정도는 뭐 볼 수 있고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면 초심자의 행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주식계에는. 아 근데 초심자들의 주식의 문제점은 언제 빼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어, 그 운은 받을 수 있는데 확 부는 이걸 언제 빼야 되지? 이걸 언제 몰라요. 뺐는데요? 저 안 했는데. 안 해봤어요? 네, 주식 잘 안 합니다. 안 해봤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넣어도 언제 뺄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뭔가 운으로. 근데 이걸 언제 빼지? 그 타이밍을 몰라서.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도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빼야 될지 몰라서 묻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 진짜 버티고 버텼더니 네. 많이 올랐어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거 산 지가 한 3, 4년 넘은 것 같은데 4, 5년 된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거 이제 진짜 묻지마로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어. 그렇게 주식해도 되나요?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주식해도 돼?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고 한번 검색을 몇 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듣고 아 그런 회사구나. 어. 그러고 또 까먹었어요. 정확히 몰라서. 어, 그럼 지금도 왜 그 회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뭐 이제 그런 건 다 복잡합니다. 경제는. 네. 딱 그 회사가 요거 잘해서 딱 됐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얽혀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추천받은 다음에 그때 사서 조금 오르다가 이제 코로나 때 훅 떨어져서 3분의 1, 4분의 1 됐다가 그러다가 또 한참 기다렸더니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으면 주주총회 이런 거 나가야 되나? 어 나오라고 하나요? 뭐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나가야 되나요? 그 박근혜 선생님 포스로 정장 입고. 아 아니다. 뚜벅, 그거 뚜벅, 나가는 뚜벅. 분들은 그 좀 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총 통지서 뭐 하나 날아와요. 어 예. 뭐지? 갈 수는 있대요. 어, 우편물이 와요. 근데 어. 이제 가서 그러면 박근영 선생님 아니면 그 이성민 배우처럼 딱 나가가지고. 가서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시잖아요. 그냥 구경.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 주식이니까. 저 형 또 슬슬 침대 토크한다고. 어떻게 알았지? 자, 1대1입니다. 하나 더. 노성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려고요. 그런데 처음이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들 다 하는 PT로 시작할지, 복싱이나 클라이밍처럼 재밌어 보이는 액티비티를 할지 고민됩니다. 골라주세요. PT냐, 액티비티냐. 어, 복싱, 클라이밍, 아니면 PT. 숨쉬기밖에 안 해왔다. 네. 진짜 첫 운동. 몸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PT냐, 액티비티냐. 하나, 둘, 셋, 액티비티! PT. 왜 PT죠? 저는 진짜 이분을 생각해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쉬기밖에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복싱이나 클라이밍 하다가 근육 터집니다. 클라이밍 특히.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본인의 기초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또 숨만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분이 그냥 평생 누워 계셨던 분도 아니고 활동은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네. 활동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 근육은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걷고 뭐 지각하면 뛰고 또 그런 건 하셨겠죠. 그걸로 클라이밍 복싱 안 돼요, 안 돼요. 기초부터 하면 괜찮아요. 복싱은 그리고 이제 거의 가자마자 바로 스파링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살짝. 예. 복싱 해보셨나요? 줄넘기랑. 예? 줄넘기 복싱장 가서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죠? 안 해봤죠? 예. 꼭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예. 클라이밍은 진짜 폐 터집니다, 진짜. 클라이밍은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네. 언제 하셨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요? 예. 15년 전?
아 너무 오래전이다. 너무 오래전이다. 섀도우 복싱. 예. 자, 2대1이고요. 2부에 돌아와서 또 한번 대충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저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 클라이밍 하면서 엄청 다치시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해봤어요. 거꾸로 하우스라는 데서. 거기서 심지어 그 볼드 하나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어. 하다가? 그냥 이렇게 뚝? 응? 그러다가 뚝 떨어졌어? 볼드가 하나 빠져가지고 떨어졌어 이렇게. 어? 근데 멋있게 착지했어. 빠지나요? 응? 빠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충 후지게 해놓은 거지. 아... 멋지게 착지했다는 거 너무 그냥 떨어진 거죠. 뒤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냥 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어? 멋지게 착지. 아이언맨처럼 내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자, 누가 더 스코어를 많이 따느냐. 둘의 의견이 맞는 게 많으면 윤태진 씨의 춘 코너가 다음 주에 있고요. 안 맞은 게 많으면 춘 코너는 없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유혜수님, 조카가 유치원생인데요.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줍니다. 낙엽으로 만든 책갈피, 숫자도 제대로 읽기 힘든 달력 등등. 저 이번에 이사 가는데 짐 정리하면서 같이 버려도 될까요? 친구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너무하다는데요. 조카가 준 거니까 보관해둬야 할까요? 낙엽, 책갈피, 숫자도 제대로 읽기 힘든 달력. 버린다, 만다. 자, 하나, 둘, 셋, 만다! 이걸 보관한다? 아직까지는 좀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보관한다고요? 뭐, 유치원생이니까 만들어줘도 막 부피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종이나 뭐 이 정도 될 텐데. 예예. 이런 분은 그냥 조금 모아두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될 때까지 모아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 좀 이상해. 예. 왜냐면 이런 거를 더 이상 뭐 주는 시기가 어차피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안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모아뒀다가 나중에 컸을 때 주면 보물이 되잖아요. 다시 돌려준다? 예. 가져가라. 니꺼 니가 다시 가져가라. 예. 첫 분은 너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제 그 유대감이 깊어지겠습니까? 삼촌과 조카가. 예. F 호소하려고. 이런 게 F죠. 예. 하긴 본인 자식이 없으니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평생의 보물 아닙니까? 예. 타임캡슐 느낌. 예. 조카도 이미 까먹었을 테지만, 예. 삼촌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예. 자, 2대2고요. 네. 오모리님, 남동생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깜빡하고 넘어가서 좀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요. 실용적인 면도기를 사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멀한 지갑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노말한 지갑이라는 건 싼 거를 얘기하는 거죠. 명품이 아닌 걸. 아, 명품 지갑이 아닌가요? 네. 노말하다는 뜻은 여기서 이제 약간 면도기 값. 예. 면도기가 요즘 얼마인가요? 면도기, 실용적인 면도기인, 물면도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실용적이긴 하지만 선물하기엔 좀 애매하고, 전기면도기겠죠? 전기면도기면 얼마하려나? 전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15만원? 30이 나나요? 30만 원이에요? 10만 원대 아닐까요? 전기 면도기는? 와, 비싸구나, 진짜. 제대로 된 게 30에서 50? 와. 그렇게 비싸? 그 아닐 텐데. 정말요? 9만 원짜리도 있네. 아. 휴대용인가 봐요. 거의 전기 면도기는 다 휴대가 되죠. 아, 그러네요. 제가 보기엔 10만 원대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능합니다. 예. 30만 원이면 진짜 좋은 건가? 매우 좋은 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노멀한 지갑이면은 카드 지갑 써주려는 것 같은데. 명품 지갑 20만 원 정도 안 하나? 조카가 만든 지갑 아니냐고 하시는 분. 나 저거 뭔지 알아. 노멀하진 않네.
있군요. 네. 종이 지갑. 예. 접어서 신문지 지갑. 똑딱이 동전 지갑. 맞아. 예. 박스 지갑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면도기냐 지갑이냐. 하나, 둘, 셋. 지갑. 지갑. 어? 지갑? 네. 왜요? 면도기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면도기는 내 돈 주고도 사잖아요. 근데 지갑은 사람들이 잘 안 바꾸지 않나요?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요? 저 남자가 아니라서 이 면도기에 대한 남성분들의 그런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지갑과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제 전기면도기를 누가 사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샀나 누가 샀나. 왜냐면 너무 오래 쓰거든요. 전기면도기는 거의 뭐 계속 써요. 예. 그거를 뭐 아 세척을 하죠. 그렇죠. 세척을 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갑이 알겠습니다.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갑 예 사시기 바랍니다. 3대 2로 역전당했습니다. 네. 1084님, 집에 전자레인지도 없고 오븐도 없습니다. 두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간 올인원 제품이 있던데 그건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당장은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고 솔직히 오븐은 제가 잘 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상황이라면 두 분은 어떤 걸 사실 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올인원이 낫나요? 오븐.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없는데 올인원 제품이 있다. 올인원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전자레인지만 되는 걸 사느냐.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자레인지. 어? 잠깐만. 다 왔잖아. 아니, 다 온 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누가 더 많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어차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할 때 사셨군요.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을 샀거든요. 예, 오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맞아, 진짜 안 써요. 7년 동안. 무조건 전자레인지 기능만 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집에 전자레인지 오븐 둘 다 없으시다는 건 요리를 아예 하고 살지 않으셨다는 건데 예, 당장 오븐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 없으실 거야. 형 미안해 침대 토크 계속 해줘잉이라고 하시고 오븐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죠, 근데?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베이킹은 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븐으로 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피자 데워오는 거? 피자? 피자 좀 오븐으로 데우면 맛있잖아요. 피자 뭐, 레인지로 데워도 돼요. 그거 아니면 뭐 아니 그 라자냐 같은 거. 라자냐? 그 스튜 같은 거. 고기 스튜 같은 거. 좀 이렇게 오래 끓여야 되는 것들. 군만두? 에어프라이어 아니에요?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거의 오븐 기능을 하니까 에어프라이어가 있고 레인지가 있으면 사실 오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딸자냐? 딸기라자냐? 딸자냐 먹어요? 가능. 딸기 혐오를 멈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4대2고요. 김효진님. 5년째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 타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20분 정도라서 솔직히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고 차를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좀 모았고 자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부럽거든요. 어차피 언젠간 살 텐데 지금 차를 살까요? 아니면 여윳돈을 좀 더 모으고 살까요? 출퇴근 20분. 돈이 있고 친구들이 부럽다. 여윳돈을 좀 모아야 되느냐. 어쨌든 차를 사긴 살 건가 보네요. 돈 모아서 딴 걸 하는 것보다. 자, 지금 사느냐 아니면 나중에 사느냐. 지금 산다는 건 이제 좀 할부로 산다는 거죠. 네. 예. 자, 하나, 둘, 셋. 나중에. 이건 이제 선물 소리고요. 네. 예, 최종 춘코노 소리는 아닙니다. 공포에 젖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은 드립니다, 여러분. 춘코노는 아직 아니에요. 선물. 예. 자,
이걸 차를 뭐 여친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타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냥 친구들이 부러워서라고 하는 이유가 좀 철없어요. 아빠 차가 좀 부끄러우신가요? 좀 철이 없다. 아빠 차 왜요? 좋은데. 그러니까요. 좀 뭐 오래된 차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퇴근하시는데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좀 모으시길 바라고요. 예. 자, 체어맨이냐고.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너무 아빠 차다. 에쿠스, 체어맨 이런 거는 좀 생각. 너무 아빠 차다. 그건 좀 생각해볼 만하네요. 각그랜저. 각그랜저는 조금 그래도. 각그랜저는 힙한데 체어맨. 체어맨이면 생각해야 되는데요. 체어맨 승차감 진짜 좋은 차인데. 아 로얄 프린스. 로얄 프린스도 힙하죠. 마르샤. 마르샤가 기가 막힙니다. 승차감이. 갈색 체어맨. 자 다음은요. 유부인님. 붕어빵 먹으려고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요새 붕어빵이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또 붕어빵 기계값에 매번 재료값 나갈 걸 생각하면 그냥 사 먹는 게 낫나 싶기도 하거든요. 기계를 살까요 말까요? 붕어빵. 아 저도 붕어빵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진짜 기다려요. 예. 전 지금 너무 기다려진다고요. 요즘에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팔더라고요. 네. 자, 붕어빵 기계값 그리고 붕어빵 사 먹는 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산다! 만다? 네. 붕어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잖아요? 그 맛 절대 안 납니다. 아. 그 팥의 그 달달함의 정도와 그 바삭함이 절대 집에서는 안 나와요. 분명 눅눅한 붕어빵을 드시게 되신 거예요. 예. 절대 사지 마세요. 저 형 억가 간다. 그러니까. 역배. 만들어 먹을 사람이 아, 아닌데. 뭐 역배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예. 만들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 그치요.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붕어빵 만들고 계란빵 만든 거 저도 길에서 이제 멍하니 지켜본 적 많은데 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재료 만드는 것만 익숙해지면. 예. 이거 너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만들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하고 인싸가 되고 붕어빵 먹으러 갈래? 반죽 만드는 거 좀 도와줄래? 예. 주절주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붕어빵 기계가 자리를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할까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크기 아닙니까? 예. 붕어 먹고 갈래? 아무 말 안 하는데요? 예. 새로운 유행어. 붕어 먹고 갈래?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올 겨울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무 말이 나와. 딸기 붕어빵 먹고 갈래? 자, 아 붕어빵 프라이팬도 있대요. 아 이게 그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네. 양면 프라이팬 느낌으로 오 멋이 없잖아요. 예. 붕어빵 어떻게 해줄 건데 했을 때 아 프라이팬이 있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붕어빵 기계가 있어. 그러면 신기해서 가고 싶잖아요. 프라이팬에 뭔가 아 어떻게 만드는지 뻔하게 느껴지는데 그 기계가 있다 그러면 궁금해서 가고 싶잖아요. 예. 역시 아나운서라고. 머신이 있어. 예. 자 5대 3. 네. 다음은요. 익명 강님. 남자친구와 2주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귈 때 데이트 통장을 제가 관리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전 남친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서 반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남은 돈을 제가 써도 되는 걸까요? 미련 남아서 연락했다고 오해할까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요. 남자친구랑 2주 전에 헤어졌다. 근데 데이트 통장이 돈이 문제다. 먼저 연락해서 반을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단 한 2, 30 정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1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면 아마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어지는 당시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100만 원 이하인 것 같고 10만 원 이상 그래서 아마 20만 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아니면 남은 돈 제가 써도 되는 걸까요라고 질문했는데 이걸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미련 남아서 연락했다고 오해할까봐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요. 연락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어 이렇게 계속 따라잡히네. 연락을 안 한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쓰기에는 또 너무 헤어진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남자친구가 이 돈 생각나면 연락할 것 같아요. 연락하더라... 네. 하더라고요?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침대 토크 이걸로 가보죠. 연락하더라고요? 아니 연락하더라... 데이트 통장에 일단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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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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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더라예요? 그렇다더라라고 한 거였어요. 연락할 할 격동 36년 하더라. 한번 풀어보죠. 대통남 누구냐라고. 아. 어,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돈 달라고 연락, 뭐라고 해요? 자니? 얼마 남았니? 돈과 관련된 거. 뭔가 값어치가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싹 하고 하더. 아유, 어떡하냐. 뭐, 누군지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 얘기를 하세요. 어. 내 돈 자니? 휴면 통장. 내 돈 먹고 잠이 오니? 아니 그냥 약간 이런 거죠. 데이트 통장. 그냥 그렇게 딱 주어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연락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그 데이트 통장 때문에 연락을 했다. 그분이 팬미팅에 오면 돌려주나요? 라고 하시면서요. 가져가렴. 내 돈 자니? 네. 그렇군요. 그런 거고? 뭔가, 예. 네. 그쵸? 어, 그분, 그, 예매하려고 8일에 완전 미친 듯이 광클하겠는데. 하고 남은 돈 막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장난하이. 남친이 장첸이야? 그렇군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연락을 해서, 2주니까, 아직은 연락한다고 해서 뭐, 오해가 있진 않을 것 같고. 2주면 오해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오해하면 어쩔 거예요. 바로 데이트 통장 때문에 연락, 데이트 통장 때문에 연락했는데 이거 돈 반, 뭐, 그냥 다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반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돈 문제는 깔끔한 게 최고입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를 깔끔하게 안 하면 나중에 뭐, 괜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예, 돈 문제는.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돈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좀 안 좋은 뒤처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깔끔하게 반 갈라라. 그냥 그냥 이런저런 얘기 없이 그냥 송금하기로 송금하고 하면 안 되나? 그죠? 송금하는 것 자체도 연락이니까. 예. 내용 증명 날아오기 전에. 남자가 베텐의 사연 보내게 하지 마라.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5대4. 많이 따라붙었어요. 네. 자. 유채꽃님. 밥 먹고 친구들 이에 뭐가 껴있을 때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엄청 고민합니다. 아직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긴 한데요. 솔직히 전 말해주는 게 낫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구들 이에 뭐가 껴있을 때. 아직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말해준다, 안 말해준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해준다! 아니, 저번에 뭐 안 말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친구가 아니었죠. 남자였어요. 이성. 네?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였고 이건 친구잖아요.
친구면 바로 얘기해줘야죠. 어? 아, 소개팅 때. 네, 네. 소개팅 때 그거를 얘기하지 말고 화장실에 그냥 가고. 자리를 비키면 네. 여자는 알아서 거울을 볼 거다.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때 파악한다. 네. 그거였고 친구는 바로 얘기해주죠. 어, 너 꼈어. 그러면 하고. 남자가 이에 뭐가 꼈어요. 그럼 여자분은 어떻게 얘기해주죠?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반대로? 남자는 그 패트 뭐 이런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쵸. 계속 이를 만져요. 만지라고요? 계속 이를 표시해서 계속 제가 만지는 거 어때요? 계속 만져.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이 좀 거슬려서 약간 어? 왜 이에 뭐가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이를 체크하지 않을까요? 전혀 배려가 없는 싸패춘 싸패춘 토크인데? 아니 뭔가 얘기하기에는 좀 무례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를 이렇게 빼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불편한 신용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직박이냐고 싶으니까.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남성분들 빼게 하려면? 이에 낀 거 언제 되실 거예요?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겠어요? 화장실을 좀 다녀오시겠어요? 좀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해요. 소개팅하는데 여자분이 화장실 좀 다녀오실래요? 어, 아니면 손거울을 살짝 쓱 밀어. 그게 뭐죠? 이렇게 생겼는데 나왔니?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 아니죠. 손거울을 싹 드리고 저는 화장실로 가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 이 거울 왜 나한테? 아! 내 이에 꼈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아니야. 왜 남의 거울로 보겠어요? 소개팅한 분들이. 너 거울 좀 보고 다니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일... 그 좀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남성분들? 그 얘기해 주는 게 낫죠. 어? 이게 뭐가 끼셨어요. 아, 남자들은 별로 안 민망하나? 아니, 그게 낫죠. 왜냐면 계속 그거를 소개팅하는 상대 여자가 보고 있는 것보다. 예. 자... 말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알아서 커피로 가글 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가글 할 거예요? 이빨 다 빠져. 이쑤시개를 챙겨줘라. 그건 좀 어르신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빨에 불났다고 하면 알아듣는다. 그것도 옛날 말 아닙니까? 자 아무튼 친구들끼리는 뭐 당연히 손가락질하죠. 언제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6대 4인데 남은 시간상 다음 사연이 맞게 되면 확정이고 안 맞게 되면 하나 더 하는군요. 안 맞게 되면 하나 더 가서 그러면 동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세 개 더. 뭐야 저게. 피디님 이게 자. 뭐예요? 이게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예. 시간이 없어서라더니 갑자기 뭐 3점 슛으로 가요? 3점 슛? 아니 이상하잖아요. 3점 슛? 아니 아닙니다. 네. 가볼게요. 매치 포인트. 네. 호돌이님 친구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집들이 선물 사가려고 하는데 전 자취를 안 해봐서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용적인 휴지나 생수 같은 게 낫나요? 아니면 무드등 같은 인테리어 소품이 낫나요? 골라주세요. 자취, 휴지나 생수, 아니면 무드 등 인테리어 소품. 애매하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전통의 휴지냐, 아니면 무드 등이냐. 하나, 둘, 셋! 무드 등! 춘 코너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역에 역을 노린 거예요? 아니요. 무드등이 낫다? 네. 그 모르세요? 땡큐브에 그 집들이 영상 풍자한 거 본 적 없으세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휴지 다 들고 오면 집주인이 벽에다가 이렇게 이 악물고 쌓아놓잖아요. 막 네. 고마워 이러면서 휴지방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도 휴지는 결국 쓰는데 결국 쓰죠. 근데 뭔가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 딱 주면 조명 같은 거는 좋으니까. 예, 혼자 있는데 뭔 놈에 묻으냐고 하신 분 있고 있으면 또 달라요. 켜놓으면 또 느낌이. 자 광고 듣겠습니다.
스탠드는 그럴까 스탠드. 무드 등은 진짜 필요 없어. 무드가 안 좋아. 무드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드 등이 얼마나 예쁜데.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해봤고요. 오늘의 스코어는 7-4. 7개 맞고 4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윤태진 씨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춘코노 윤태진 씨의 노래방 순서가 있게 됩니다. 방어에 실패했고요.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될 거예요. 윤태진 씨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배텐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하차 소식입니다. 배텐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윤태진 씨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이거든요. 깜짝 소식인데 이 소식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실 테니까 저희가 좀 얘기하기 쉽지 않아서 다음 주에 배텐의 원년 멤버, 배텐의 원조 여신 윤태진, 남이춘과의 마지막 생방송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먼저 물러갑니다. 네, 끝곡은 불빛을 꺼뜨리... 저게 뭐예요? 다음 주에 울어요. 꺼뜨리지 마요? 꺼뜨리지 마라는... 꺼뜨리지 마? 끝곡은 하이키의 불빛을 꺼뜨리지 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꺼뜨리지 마? 꺼트가 맞구나. 너무 이상한데 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남이랑 결혼하냐? 그러니까 결혼하면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디오는? 에휴. 그래서 뉴미츠는 누구니? 사진 찍을까요? 네. 오늘 사진 따로 뭐 합성 안 하고 두 분이 같이서 더 찍어주시면 다음 주 본방사수 글자만 화려하게 여기다? 위에다? 네, 화려하게. 화려하게? 질문이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독특한데. 와 이쪽 와. 좋은 이쪽. 이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뭐야? 통천입니다. 오늘 통천 언니 뭐지? 팝업 해갖고 도와주고 왔어. 앞에 누구야? 승우 아빠님. 아, 그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니면은? 아니. 고정 아니야. 실제야. 여러분. 네. 목요일이지 다음 거. 맞습니다. 이번 주는 목금입니다. 목요일에도 야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